한식의 기본이 되는 대파, 마늘, 생강을 먼저 다져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대파는 먼저 가운데를 갈라서 파란 심지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파란 부분은 진액이 나오고 색깔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를 썰고 채를 가늘게 해주셔야 다지는 것도 빨라집니다. 채 썬 대파는 다시 한번 작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양념이 고와야 되기 때문에 채 썬 대파를 다시 한번 뒷날로 다져줍니다. 다질 때는 앞에를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눌러서 잡아주신 다음에 칼 뒷날로 한 번씩 빼주면서 왔다 갔다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곱게 다졌습니다. 자, 그 다음 마늘은 편 썰고요. 편도 얇게 썰어주세요. 으깨거나 찢지 않습니다. 편 썬 마늘은 다시 한번 채를 썰어주시고 채 썬 마늘은 다시 한번 다져줍니다. 대부분 메뉴에서 마늘, 대파를 다질 때는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칼에 붙어있는 부분 한 번씩 빼주시고 전체 다 곱게 다져주세요. 생강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편을 썰고 채를 썹니다. 생강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쓰는 경우에는 곱게 다져주세요.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보통 마늘이나 대파보다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쓰시면 돼요. 채 썬 생강을 다시 한번 마늘과 같이 뒷날로 다져주겠습니다.